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젊은 층 노안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. 가까운 물체가 흐릿하게 보인다면 이미 노안이 찾아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. 정진규 객원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. 30대 이 남성은 휴대폰을 사용할 때면 안경을 씁니다. 전화기에 각종 버튼이나 카톡 문자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. 평상시에는 잘 안경을 안 쓰는 편인데 최근에는 이제 작은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책을 읽거나 이제 휴대폰을 볼 때는 안경을 좀 쓰는 편입니다.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노화 현상입니다. 가까운 거리에서의 초점이 흐려지거나 먼 곳과 가까운 곳을 교대로 볼 때 초점 전환이 늦어집니다. 하지만 눈의 초점을 가까운 곳에 오래 두면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체근에 과부하가 걸려 젊은 나이에도 눈 근육이 빨리 노화돼 노안이 찾아옵니다. 1m 거리의 물체를 볼 때보다 30cm 앞의 사물을 볼 때 눈에 3배 이상의 부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. 또 휴대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도 노안을 촉진시킵니다. 블루라이트는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눈질환의 주범으로 휴대폰의 경우 노트북의 1.6배, TV 2배로 눈피로를 증폭시킵니다. 노안은 백내장 같은 다른 안질환 발병 여부를 확인한 뒤 치료법을 결정합니다. 가까운 걸 볼 때 눈에 맞는 돋보기를 착용을 해서 근거리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. 뭐 안경을 쓴다거나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에서는 뭐 노안 교정 수술이라고 해서 백내장이 동반된 경우에는 백내장 치료를 하면서 이제 다초점 수정체를 넣어서 교정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. 예방하려면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래 보지 말고 특히 흔들리는 차 안에서 책이나 휴대폰을 안 보는 게 중요합니다. 근거리 작업을 1시간 정도 했다면 5분가량 먼 곳을 보고 눈이 건조하지 않도록 눈 깜빡이는 횟수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. 또 평소 시금치, 브로콜리와 같은 녹황색 채소에 풍부한 카로틴, 비타민 A, 루테인을 섭취하면 노안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TJB 닥터 리포트 정진규입니다.